2026년 올해 드디어 애플 교육 할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대상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입니다. 교육 할인 대상 중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에어 11 M3 모델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 직접 구매해 리뷰해보았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아이패드 에어 11 M3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기기인지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11 M3입니다. 상자를 열면 가장 먼저 본체가 보이고요. USB-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일반 매끄러운 고무 재질이 아니라 직물 소재의 브레이디드 케이블입니다.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20W USB-C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충전기를 넣어주긴 하네. 본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에어 M3는 디자인에서 비움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기기 후면에는 아이패드 글자나 각종 인증 로고들이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 반자, 그리고 정중앙에 애플 로고만 남아서 아주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공식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462g이고 실측 시 457g이 나옵니다. 두께는 약 6.3mm로 측정되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딱 좋은 휴대성입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어리어 방식의 터치 아이디입니다. 손가락을 대서 잠금을 풀어야 하니 페이스 아이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애플 펜슬을 붙여서 충전하고 페어링하는 마그네틱 커넥터가 있고 후면 하단에는 매직 키보드와 연결되는 스마트 커넥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에는 USB-C 단자가 있습니다. USB 3.2 Gen 2 규격이라 이론상 10Gbps 속도를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을 통해 무려 6K 60Hz 모니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좋습니다.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10.86인치 1.44:1 비율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해상도는 2360x1640이며 DCI-P3 세격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라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주변 조명에 따라 색온도를 바꿔주는 트루톤을 지원하며 최대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가장 단점으로 꼽는 건 바로 주사율입니다. 고주사율 지원 기기를 쓰다가 이 아이패드 에어 화면을 보면 역체감이 상당하며 출시 시점 기준으로도 60Hz는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웹서핑 시에는 그럭저럭 참고 쓸 수 있겠지만 펜슬 사용 시 펜 끝이 부드럽게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꽤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이번 에어 모델에는 M3 칩셋이 사용되었는데 GPU 코어 하나가 비활성화된 M3가 들어갔습니다. 메모리는 LPDDR5 6400 규격의 8기가 통합 메모리이며 대역폭이 넓어 데이터 처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실제 성능은 어떨지 벤치마크 해보겠습니다. 싱글코어는 3172점, 멀티코어는 12081점, GPU는 44055점이 나왔습니다. AI 성능의 경우 단정밀도 4023점, 반정밀도 31041점, 양자와 34594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만으로 판단하면 전체적인 성능은 괜찮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점수는 5905점으로 준수하게 나왔으나 테스트 초반부터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안정성은 63.2%가 나왔는데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발열로 인한 성능 제한, 즉 스로틀링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열 관리는 곧 성능으로 연결되니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트 전 전면 최고 온도는 약 32도, 후면 최고 온도는 약 25도입니다. 테스트 직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니 전면 최고 온도는 약 35도, 후면 최고 온도는 약 29도이며 약 4도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팬이 없는 구조라 알루미늄 몸체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렌더링을 할 때는 스로틀링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시간 부하를 가하면 이전 모델과 성능 차이를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에어 M3가 이전 에어 M2 모델에 비해 성능 개선이 크게 없다는 것이 꽤 지배적인 평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에어 M3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작과 차별되는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향상된 미디어 엔진과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먼저 미디어 엔진입니다. 이제 에어에서도 프로레스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드웨어에서 지원합니다. 덕분에 고화질 프로레스 영상을 에어 M3에서 매끄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아이폰 시리즈는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이 가능하니 아이폰과 에어를 함께 쓰면 더욱 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AV1 디코딩 엔진이 탑재된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서 고효율 코덱인 AV1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인데 에어 M3는 이를 전용 엔진으로 처리합니다. 때문에 고화질 영상 시청 시 기기가 덜 뜨거워지고 배터리는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3D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환호할 만한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입니다. 이전 모델까지는 소프트웨어가 빛의 효과를 억지로 흉내냈다면 이제는 M3의 전용 코어가 실제 빛의 경로를 직접 계산합니다. 3D 모델링을 할 때는 프리뷰나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고 게임을 할 때는 물 위에 비친 햇빛이나 금속의 반사 광택이 더욱 사실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빨라졌다
커졌다기보다는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일 수 있기에 레이트레이싱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빛반사나 그림자의 눈이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기기를 쓸 때 역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래픽 디테일에 민감한 게이머나 창작자들에게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타협할 수 없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기능들이 탑재되면서 이번 에어 M3는 단순한 학습용 패드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전문적인 생산성 작업부터 고차원적인 컨텐츠 소비까지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강력한 도구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저장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M3의 가장 저렴한 버전의 경우 저장 공간이 128GB인데 이는 사용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용량입니다. 2TB NVMe SSD를 설치한 10기가 BPS급 외장 인클로저를 연결해 외장 저장 장치의 사용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서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야 장치가 작동되었는데 일단 아이패드 에어에서는 단독 전력만으로도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속도를 측정해보니 스펙에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느린 전송 속도가 나옵니다. 혹시 전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가 해서 외장 인클로저에 별도의 전원을 인가해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맥이나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잘 작동하는 인클로저임에도 에어 M3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속도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호환성 문제일 수 있으니 다른 외장 인클로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2TB NVMe SSD를 설치한 40기가 BPS급 외장 인클로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식과 동작은 하지만 전선 속도가 여전히 느립니다. 단순히 제가 가진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으나 외장 저장 장치로 부족한 용량을 상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합니다. 통신 사양은 와이파이 6E 및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며 별도의 셀룰러 모델도 존재합니다. 저는 와이파이 모델을 구입하였으나 셀룰러 모델을 구입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20만 지원해서 물리심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통신 환경을 생각하면 아직 물리심의 활용도가 높으니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로 7606mAh입니다. 전작인 에어 11 M2가 8900mAh였던 거에 비교하면 약 15% 정도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어 11 M3의 전성비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시간도 약간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충전 규격은 USB PD 3.0이고 최대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동봉된 어댑터는 20W이니 더 빠른 충전을 원할 경우 30W 이상의 PD 충전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f1.8의 광각 카메라입니다. 위상차 AF를 지원하고 스마트 HDR4가 들어가서 사진이 꽤 잘 나옵니다. 패드 카메라의 주 용도라고 할 수 있는 문서 및 강의 촬영용으로는 충분한 사양입니다. 동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준수한 자동 흔들림 보정도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f2.0의 초광각이며 센터 스테이지 기능 덕분에 줌 회의나 페이스타임 이용 시 내가 움직여도 카메라가 알아서 중앙을 맞춰줍니다. 덕분에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 몸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에어 M3는 애플 펜슬 프로와 애플 펜슬 USB-C 두 종류의 펜슬을 지원합니다. 이전 세대의 펜슬은 페어링도 충전도 안 됩니다. 또한 아이패드 에어 전용 매직 키보드도 등장하면서 기기값 외에 액세서리 비용으로만 30-40만원이 더 깨질 수 있다는 점도 예산 짤 때 염두해야 합니다. 자꾸 이럴 거면 차라리 터치되는 맥북을 출시해라. 이제 이 기기의 장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M3 칩과 프로레스 엔진의 조합입니다. 수백만원 더 비싼 프로 모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4K 영상 컷 편집이나 색 보정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은 분명 커다란 장점입니다. 휴대성과 성능의 밸런스도 좋습니다. 13인치는 부담스럽고 기본형 아이패드는 성능이 아쉬운 분들에게 11인치 에어는 가장 완벽한 타협점입니다. 에어는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모델이었는데 에어 M3가 이 마지노선을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색상과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쁜 걸 넘어 제품의 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60Hz 주사율입니다. 특히 펜슬 사용 경험을 깎아먹는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이 에어보다는 프로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저가형 태블릿에도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경우가 많으니 에어 M3의 화면은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배터리 용량도 휴대기기로서는 단점입니다. 휴대성을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외부 사용이 많은 사용자는 적은 배터리 용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열 제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장시간 부하 발생 시 성능이 출렁인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발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M3 칩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썬더볼트 전용 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피커의 경우 음질 자체는 준수하지만 쿼드가 아닌 듀얼입니다. 듀얼이면서 쿼드처럼 디자인해놓은 게 더 약올라. 또한 사용 환경에 따라 터치 아이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에 지문을 대야 하는 사소한 동작이 워크플로우를 끊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신학기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영상 편집이나 과제용으로 쓸 패드가 필요하다면 에어 11 M3는 신학기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몇몇 단점이
장점이 있다지만 용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동 가격대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다만 3, 4월에 출시되는 에어 시리즈의 주기를 생각하면 사자마자 곧 신제품이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학기 프로모션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에어의 경쟁 상대는 결국 신제품 에어네. 누를 때마다 손끝에 툭 하고 오는 이 물리적인 느낌이 굉장히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매끈한 표면인데도 마치 진짜 버튼이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